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과연 미국은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들이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증권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차분하고 항상 또 데이터를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김일혁 팀장님. 자, 일단 우리가 뭐 옐런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바이든부터 따져보는 게 맞습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네. 네, 19일 날 옐런 네. 재무장관 지명자의 그 인사청문회가 상원에서 있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썼죠. 네, 분위기는 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고 상원 인사청문회를 이미 두 번 했던 분이고 네. 그래서 뭐 상원 안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공화당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 기조는 사실상 완화이니까 이제부터는 재정정책의 기조가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분이기 때문에 예. 지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인준이 된다면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정부 부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여기다가 추가 지원안 나오고 또 부양책까지 쓰면은 야 이거 빚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당연히 공화당 측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정부 부채는 지금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왜냐면은 저금리 상황이니까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상황이라서 부채 너무 걱정할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제대로 재정정책,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네. 경제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얘기는 사실 그 연준이 작년에 팬데믹 딱 터지고 네. 제때 대응을 막 못하고 약간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버냉키 전 연준 의장하고 옐런 전 연준 의장 이 두 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구적 손상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빨리 해라. 네. 사실 정책이란 게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이전에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사실 핵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뭐 속성들을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은 연준 의장이었을 때는 통화정책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너희 할 일을 좀 해라 하면서 재정지출을 계속 촉구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자기가 그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분이 재정지출을 촉구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저기 페드 네. 의장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은 재무장관이 되면 이분이 정부 부채가 커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재정 지출을 더 키워야 된다고 얘기할까? 했는데 이분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부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재정 지출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줬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규제, 금융 규제 관련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금융 쪽 관련된 포스트 지난주에 저 마무리 지을 때 말씀하셨던 SEC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강경한 분들 굉장히 강경한 분이죠. 네, 많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규제가 더 강화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규제 완화는 이제 끝났다 네. 이런 신호를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명을 받은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금융계 인사들을 좀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금융 규제가 경기 회복에 우선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일단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금융위기 이후 때 사실 금융위기가 금융 규제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생긴 거다라는 그렇죠. 인식들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강하게 있었고 네. 그래서 금융 규제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야 되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세가 생각만큼 막 엄청 크게 나오지는 못했던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이유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엑셀을 밟을 때 엑셀만 밟으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금융 규제는 뒤로 미루려고 하는,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세워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세인데요. 증세는 사실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아주 안 하고 있지 않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돈을 저렇게 많이 쓴다는데 과연 증세 없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바이든 당시 당선인이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 그거 이야기할 때 북인컴에 15% 세금 때릴 수 있다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4,500대 기업 중에 90개 기업이 연방세금 아무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낸다, 전혀 안 낸다. 왜냐하면 네. 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 이유들로 안 내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5%는 최소한 내라라고 하는 뭐 그런 공약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그러니까 S&P 500 기업들이 세금을 연방 세금을 하나도 안 냈는데 4,500대 기업. 4,500대 네. 기업이 아. 그중에 90개 기업. 정확히 제가 알기로 91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90개 기업이 연방세를 0 안 내고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법인세 깎아 줘서 그런 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게 네. 세금 세액 공제 같은 거 받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네. 일단은 북인컴의 15%는 내자라는 게 일단은 바이든 그 정부의 뭐 바이든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최저 한세율을 조정하자 맞습니다. 뭐 이런 논의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도 네. 사실은 뭐 법인세 비율이 뭐 저 세율이 얼마다 그러지만 각종 공제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 공제 다 받더라도 네. 낼 거는 미니멈 낼 건 내자 이런 논의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네. 논의를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게 재작년 기준으로 나왔던 데이터가 91개 기업 중에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엔비디아,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네. 맞네요. 기업... 스타벅스가? 연방세 0의 리스트에 아. 들어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 제가 뭐 이렇게 언뜻 본 거라서 네, 뚜렷하게 네. 기억 안 하는데 큰 애들만 몇 개만 이제 기억을 했는데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세 우려가 조금 생긴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옐런 그 재무장관 지명자가 팬데믹 네. 통제가 우선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팬데믹 통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증세는 급하게 되돌리지 않을 거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적용된 감세는 일부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통제하기 전에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의 우선순위는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지 네. 증세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그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일단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경제지에 그 다음 날 바로 법인세율 인상 뭐 요거는 뭐 팬데믹 네. 이후 뭐 이렇게 당장 급하지 않다 뭐 이런 기사가 일단은 헤드라인에 떴고 예. 그러한 다음에 추가 답변서가 일단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원들에게. 근데 거기에는 일단 협력을 해서 그 쉽게 말하면 증세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시장에서는 아 일단은 증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뒤로 밀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하게 됐죠. 네. 옐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준 의장을 뭐 4년 하셨고 그 전에는 부의장이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었고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와가지고 약간 옐런 헌정 방송 한번 했잖아요. 한번 내내 옐런 얘기만 했었는데 네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워낙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서 시장에게는 말씀드린 기대치 그것들을 잘 인지하고 네. 그 이상 뭔가를 줘야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정책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라고 보고 팬데믹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주로 쓰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의 여전히 생각은 2022년 중간 선거에서 혹시 민주당이 의석을 더 확보해서 다수당 지위가 더 굳건해진다면은 저희는 증세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올해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다. 네, 아니죠? 올해 걱정. 제가 사실 연간 전망할 때 세미나 때 항상 드렸던 문구가 그거였어요. 네. 내년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걱정을 한다면 그게 맞아요. 법인세율이 21에서 28로 올라가면은 EPS가 7% 정도 빠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는 그걸 현재 전혀 그 주가 지수 추정할 때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증시에 보면은 두 가지 스타일의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 회로를 너무 많이 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 반대로 걱정을 너무 빨리 땡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죠? 네. 예, 근데 둘 다 사실 경계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쭉 이제 그 한 30년 가까이 금융시장에 있거나 이제 투자자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결국 돈을 가장 못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네, 돈 제일 못 버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겠죠. 멀리 있는 걱정을 너무 빨리 땡겨서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장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그런 현상을 그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투자 자체를 이제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자기 포지션을 더 예,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 생각을 더 강화시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자극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되 네. 예, 그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자네들 얼른 재무부 장관의 얘기도 보면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안 하겠니? 그러나 지금은 더 먼저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옐런은 그렇고 뭐 이제 바이든 얘기 좀 갑니까? 네. 바이든이 그 다음 날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요. 로이터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네. 반독점 규제를 전담하는 포지션을 백악관에서 네.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독점을 전담하는 포지션을 따로 이제 백악관에 마련하겠다는 예. 건데요. 이거는 반독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크게 미국에는 법무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죠. 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예. 공정거래위원회. 네, 그 두 곳에서 이제 전담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조율할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백악관에 그런 포지션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네. 아직은 이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닌데 야, 반독점을 얼마나 세게 하려면 네. 이런 이제 의지를 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네.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반독점 관련해서 가장 좀 위축될 수 있는 종목들 항상 말씀드린 빅텍. 근데 빅텍에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빅텍을 갈랐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네, 빅텍을 다 하나로 묶으면 안 된다. 빅텍 안에서도 규제 대상이 되는 진짜 초대형 플랫폼들 요거는 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뭐예요? 있는데 뭐죠? 페이스북하고 팡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애들 그 중에서도 좀 분리를 하지 않았나 그때 고르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추가해서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더 네. 있는데 네. 넷플릭스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아마존하고 같이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네, 네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있어서 여차하면은 주주들이 좀 나 어떡하지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걱정할 때쯤 되면은 야 예. 자사주 매입 해줄게 아니면 배당해줄게 이렇게 해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애들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성과 차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그 얘기도 말씀드렸죠. 네. 근데 넷플릭스가 마침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주가가 17% 정도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폭등해버렸죠. 네, 저희는 여전히 이제 그런 애들은 괜찮지만 이제 빅텍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 그래서 딱 규제를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4개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여전히 좀 있다고 보고요. 친환경 인프라 정책이 이제 다음 달에 의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친환경 인프라 정책 아닌 4조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입니다. 규모도 크고 뭐 이러니까 야 이거 1.9조에다 2조 이제 너무 많은데 하니까 쪼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뭐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쪼개면 뭐부터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이어서 이제 우선순위인데요.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양원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은 전기차 정책이에요. 전기차. 네,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확충하는 거. 네. 요거라서 저희는 혹시라도 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의 모멘텀이 약간 약해지고 아 이거 정부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야? 돈 나오는 거야? 정부가 돈 쓰는 거 맞아? 뭐 의회가 진짜 합의해 줄까? 요런 의구심들이 생겼을 때 얘도 계속 좀 갈 수 있는 지탱될 수 있는 애들은 전기차가 아닐까? 그런 점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반독점 규제 전담 포지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쪼개서라도 전기차 같은 건 먼저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는 구조적 성장주 안에서
빅텍에서 친환경으로 이게 전환은 뭐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 5G 같은 뭐 구조적 성장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소재 산업, 그다음에 금융 같은 이제 순환적 성장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순환적 성장주는 뭐 여전히 저희는 이 뒷부분 좀 말씀드리겠지만 좋다고 생각하고요. 구조적 성장주에서 빅텍 요거 네. 이제 너무 컸는데 이 조그만 거 이제 친환경주를 찾으려고 하니까 다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나 이런 거 이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ETF? 네, 여전히 저희는 네. 좋게 생각하고요. 그때 저한테 제가 친환경 여전히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네네. 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 다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네네. 여전히 뭐 올해 얘도 가장 그 많이 상승한 ETF 뭐 2등, 3등 전 세계로 따지면 맞아요. 1등부터 해서 지금 다 뭐 레버리지는 다 빼면은 여전히 친환경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워낙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여전히 지난번에 보여드린 도표 기억나시죠? 그 PEG 레이시오, 그러니까 네. 성장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쪽 종목의 상승세가 계속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 친환경, 친환경으로 또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백신 기대랑 인플레이션 이것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경기 민감 종목들 네. 순환적 성장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작년 3월이 1차 확산 코로나 네. 미국은 그다음에 5월 6월이 2차 확산 그때 뭐 5만 7만 몇 정도 나왔었죠. 신규 확진자 수가. 그리고 지금 3차 확산이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간 뭐 좀 잦아든 상황입니다. 네네. 확진자는 좀 줄더군요. 지금 한 16만 명 정도이고요. 네. 많았을 때는 30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빠르게 그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백신 공급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2천만 명 정도 접종이 된 상황, 2천만 회 정확히는 접종이 됐는데 지금 3차 확산이 마지막 확산이다라는 기대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확산기가 5만 7만 정도인데 이 정도로 내려가고 그다음 1차 확산기가 2만 3만 정도인데 거기까지 또 내려간다면 저는 꽤 빠르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절적으로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절로 네, 오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3차 확산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웨이브다라는 기대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화이자 백신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두 개가 지금 접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얘는 다 2회 접종해야죠. 네. 1회 접종할 수 해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네, 이제 곧 이제 승인을 받겠죠.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내로 이제 3상의 데이터는 많이 쌓았고 이제 그것들을 분석해서 보고서 다 한 다음에 보건당국에게 제출하고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는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3주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3월 정도면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지금은 예전에는 백신은 충분히 만들었는데 접종하는 장소, 그다음에 뭐 의료진 이런 거 확보하는 게 조금 만만치 않은 일이어가지고 처음에 백신 접종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신이 좀 충분하지 않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뉴욕은 일단 백신 접종 센터들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 공급 이슈가 좀 있는데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접종만으로 원샷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집단 면역 형성되는 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도 2분기부터 좀 빨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을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ISM이나 PMI처럼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그래서 50이 넘으면 확장이고, 50보다 안 되면 위축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대표적인 지수가 PMI 지수죠. 이게 네. 지난주에 나왔어요. PMI 지수가 나왔는데, 미국 PMI를 보면은 엄청 잘 나왔고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불가격지수, 판매가격지수 다 나와요. 수치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내가 원재료 가격, 산을 탈 때 가격, 그다음에 물건 다 만든다면 팔 때 가격이 다 나오는데 이 둘 다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원재료 가격 오른 거를 다 가격 상승으로 네. 이게 전가시키고 네, 있다는 거죠. 참고로 유로존 PMI도 나왔는데 유로존은 이건 올라가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상당히 지금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역시 이제 상품 가격 상승 이렇게 가격 상승분을 쉽게
전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2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올 거다라는 네. 기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 그게 초반일지 중반일지 후반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 민감 업종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인플레 기대에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세는 그래서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 민감 업종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최근에 상승세가 좀 둔화되니까 아,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다시 빅텍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빅텍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역시 뭐 실적은 얘네들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이제 주식 항상 이제 꿈이 중요한데 미래를 네. 내다볼 만한 게 뭐 있을까 그것들을 확실하게 제시해주지 못한다면은 저희는 여전히 친환경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인혁 팀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뭐 지금 이번 주 이벤트도 목요일 새벽에 FOMC 그리고 뭐 금요일 밤에 12월 네. CPI 소비자 물가지 네. 요거 이제 좀 말씀 주실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그 정도만 네. 이해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정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네. 주신 네. 김인혁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